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염승환 이사님 힘 좀 내십시오 이제. 네, 네 오늘은 저 반등 나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많이 올라야죠. 제 주변에서 몇 분이 그러더라고. 김 프로님이 염승환 이사님 좀 격려 좀 해주라고. 요즘 너무 힘이 없어 보이신다고. 아, 일단 뭐. 근데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원래 막 뭐 좋다고 막 그런 네. 아,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죠. 차분하시고. 네. 시끄러운 거 노래방 싫어하시고. 네. 아 노래방 싫어합니다. 네. 시끄러운 거 싫어. 일단 코스피 코스닥 다 한 1.5% 이상 예상 가격은 이제 올라간 상승하는 걸로 나만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뭐 일정이나 한번 좀 보면서 네. 넘어갈까요? 오늘 이제 현재 오늘 일정은 그 중국의 1월 물가지수가 오늘 또 발표가 되니까 오늘, 예,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1월 소매 판매가 있고 FOMC 이제 오늘 의사록이 그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그 엔비디아 뭐 주가 급등했지만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오늘 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로블록스는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거래에서 좀 급락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오늘 또 우리나라 성장주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리포트 하나 정도만 체크하고 갈까요? 네. 그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NH투자증권의 이제 박병국 애널리스트가 오늘 보고서 하나 나왔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좀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 보톡스라 그러죠. 2022년 1월 톡신 수출액이 2014만 달러로 33.7% 정도 증가를 했는데 중국이 좀 많이 감소했는데 왜 이렇게 그럼 수출이 늘었냐? 미국 쪽이 네. 굉장히 좀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뭐 대웅제약의 에볼루스형 나보타 수출이 월간 사상 최대치를 좀 달성을 해가지고 일단 톡신 수출은 괜찮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이쪽도 괜찮았어요. 5,730만 달러 28.5% 정도 증가했고 계절적인 비수기거든요. 1월달에. 근데 미국이 100% 증가했고 프랑스가 132% 정도 증가했는데 다만 이제 중국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 쪽은 한 31% 정도. 그래도 비수기에도 좀 괜찮았고요. 여전히 뭐 오스테인플란트 노이즈가 좀 있지만 그래도 임플란트 수출액은 4,017만 달러로 23.7% 또 1월 달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스테인플란트 아직 뭐 결론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펀더멘털 자체는 지금 여전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출 데이터는 뭐 여전히 뭐 이상 없는 네,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58분 장 전 상황 한번 쭉 보면서 네. 장 상황 한번 좀 체크해 보죠. 네. 일단 이제 오늘 8시 한 58분 정도 됐는데 코스피가 47포인트 정도. 일단 급등세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최근에 뭐 어제도 사실 그냥 너무 힘없이 무너졌는데 오늘 한 2% 가까이 오르면서 16포인트 정도 일단 어제 빠졌던 거를 이제 되돌리는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우리나라 시장 이제 해소되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한국은 그냥 그대로 끝나버려가지고 오늘 이제 되돌리는 오전에 급등이 좀 나올 것 같고 관건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괜찮은데 전자가 좀 힘을 내줘야 지수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 오를 때도 전혀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 현재 호가 상황으로는 삼성전자가 한 1.3% 정도 SK하이닉스가 3.5% 정도 네. 오를 것으로 예상가가 나오고 있고요. LG화학이 한 5% 정도 상승할 것 같고 NC소프트가 그 어제 어닝쇼크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 출발이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한 6% 정도 급락할 것 같고 아마 로블러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주가는 NC소프트를 제외하면 NC랑 그 SOL 유가가 좀 빠져서 네. 이 두 개 기업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강세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제발 오늘은 좀 큰 폭으로 반등을 좀 했으면 해줬으면 하는. 네. 그러니까요. 바람이. 아니 좀 그래도 네. 지금 본전이 한참 멀었으니까 네, 다들. 아직 멀었죠. 예. 네. 아니 종목들을 한번 쫙 지금 저기 얘기하는 동안에 한번 찍어봤거든. 네. 차트도 보고. 야 차트가 진짜 무너져 있는 차트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아요. 네. 많이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추세 무너뜨린. 금융주하고 네. 하이닉스 빼고는 거의 네. 다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이더라고요. 자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1% 정도 오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2.7%, SK하이닉스도 한 3% 가까이 반등으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뭐 다 좋은 출발을 해줬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건 SKI테크놀로지가 한 4.5%. 어제 그 경쟁사인 일본의 아사히가 분리막 가격 20% 낮춘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인데 확정된 건 아닌데 어제 삼성증권의 조현열 애널리스트는 좀 약간 이제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해서 이미 SKI테크놀로지는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의 공급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아마 4% 5% 오르는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가 한 3.6%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오늘 확진자 수가 이제 9만 명 지금 아침에 지금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SD바이오센서가 3.4% 정도 네. 반등을 해주고 있고 뭐 최대 이익을 냈던 HMM도 오늘 주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백신주들이 너무 안 좋았는데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3%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까지 다 대부분 한 3% 가까이 급반등에 지금 나서는 그런 모습이고 뭐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이제 중우장대형 산업군도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강원랜드도 2% 정도 오늘 반등을 하고 있고요. 뭐 거의 골고루 올라가고 있고 빠지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5일이 한 3%, NC소프트가 6% 이렇게 좀 빠지고 있고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 좀 강하게 반대로 가져요. 네, 그래서 방어주다 보니까 음식료도 오늘 좀 약합니다. 음식료도 그러네. 그동안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외에 DBI텍이 오늘 4.5% 오르는데 그 인텔이 DBI텍의 사실 경쟁사예요. 그 타워 세미콘덕터를 예. 그 5조 원 6조 원인가 5조 원 정도 인수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DBI텍이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지금 시총이 3조밖에 안 되니까 좀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오늘 4.8% 주가 오르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한미 반도체 솔루스 첨단 소재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4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58%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2.3% 지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에코마케팅이 진짜 모처럼 오늘 급등을 하는데요. 그 방금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기획사인데 그래서 오늘 9% 가까이 지금 주가가 어디가요? 그 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 예, 방금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방금. 에코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 대행하는 회사인데 네. 비즈니스 모델을 좀 특별하게 갖고 가죠. 네, 그래서 이제 비상장 회사라는 이런 게 해주면서 또 지분을 취득하고 네.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키우는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네,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상품도 막 뭐 매트리스 같은 것도 판매하고. 아 그래요? 네, 네, 되게 좀 다양한 상품들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후실적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엔캠이랑 이제 2차전지 전해액 회사가 5%, 또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아이진 이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모처럼 급등이고 테스나가 이제 반도체 호공정인데 오늘 한 4% 정도 주가가 반등하고 있고 LNF도 오늘 모처럼 괜찮습니다. 3.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뭐 가릴 것 없이 대부분 눌려있던 기업들이 다 급등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하나가 특출나기보다는 그냥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여행 관련주죠. 인터파크도 한 6% 정도 오늘 상승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수급 상황은 오늘 오전에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 그 개인들이 한 975억 정도 좀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들이 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 투자가 아마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해서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 매도로 일단 좀 그 전환이 되면서 좀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2,400억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오늘 거의 전업종 매도인데 금융업종만 조금 일부 담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뭐 사는 업종은 없습니다. 거의 다 그냥 매도를 하고 있고. 뭐 냉정들하다. 예, 모르니까 그 그냥. 기관 외국인 참 냉정해. 예. 이게 참 평소랑 좀 반대인 게 요즘에는 증시가 빠지면 오히려 개인들이 밑에 좀 손절하는 물량이 나오고 오늘도 보시면 증시가 급등하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사는 그러니까 과거랑 좀 약간 다른 좀 패턴이 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 우리 기술 투자가 어제 실적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마어마한 실적이 사실은 좀 나왔더라고요. 우리 기술 투자. 네, 우리 기술 투자가 그 영업이익이 7,900억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 시총이 7,8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면 퍼가 한 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네. 뭐 저거 팔았나요? 뭐 그 비트코인 때문에 네? 암호화폐, 두나무, 뭐 두나무.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워낙 좀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이쪽 관련 섹터가 다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화폐, 두나무 뭐 이쪽 관련주가 좋고 그다음 반도체 대표주는 오늘 DB하이텍이 5%, SK하이닉스가 4% 정도 오르고 있고 좀 아쉬운 게 삼성전자가 아직도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1% 정도 좀 상승이 좀 그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대체적으로 반도체 대표주가 다 강하고요. 2차전지 장비 쪽에서는 방금 아까 전자공 씨 보니까 A프로라는 장비 회사가 네. 지금 상한가 갔어요. 근데 상한가? 예, 상한가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얼티움 배터리 셀 공장 있잖아요. GM하고 네. 합작한 거기에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전자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뜨면서 다른 이제 2차 전지 장비까지 다 동반해서 급등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사실 LG나 SK가 미국에 투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수주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좀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 업종도 오늘 인터파크라든가 참 좋은 여행 중심으로 해서 좋은 분위기고 뭐 광고 회사 뭐 항공기 뭐 가릴 것 없이 대부분 그냥 고르게 뭐 오르고 있고 빠지는 섹터는 이제 국제유가 수혜주들이 오늘 다 빠집니다. 뭐 음식 그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들 있잖아요. 네. 비료 뭐 아니면 국제유가 아, 네. 원유 뭐 정유 이쪽은 다 일제히 밑으로 좀 어제 그제 많이 또 올랐죠. 네, 그러니까 시장과 반대로 갔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좀 움직이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고루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 보면서 장상 또 보죠. 네, 일단 그 어제 현대차 그룹이 되게 좋긴 했는데, 네. 근데 현대차가 뭐 아직 뭐 반도체 공급이 풀려야 되긴 하겠지만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이제 미국에서 VDS를 석권했다고 하더라고요. VDS? 그러니까 내구 품질 조사, 미국의 JD 파워에서 하는 네. 그 내구 품질 조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차량 구입 후에 3년이 지난 고객들 대상으로 184개 항목을 설문 조사를 한대요. 근데 항상 뭐 미국에서는 거의 넥서스가 미국에 렉서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1등을 했는데 이번에 넥서스가 크게 밀려버렸대요. 밀리고 기아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기아가 전체 32개 브랜드 중에서 예. 이 차 3년 타보니까 어떻더라 이걸 이제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를 한 거죠. 늘 일본 차들이 이제 거의 1위였죠. 네, 근데 이번에 기아차가 1위 기아가 1등 했고요. 현대가 3위, 제네시스가 4위. 아, 제네시스는 다른 브랜드예요? 네. 이제 약간 브랜드 자체는 독립 도요타 렉서스처럼 네. 2등은 네. 뭐 2등은 여기 안 나와서 잘 모르겠고요. 렉서스는 아. 6위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혼단가? 모르겠어요. 2등은 저도 여기 데이터는 안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NH의 조성 애널리스트가 적어준데 어쨌든 지금 이게 뭐 내구재 조사만 한 게 아니라 신차 구입 후에 90일이 지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게 IQS라는 또 품질 평가도 한대요. 근데 거기서 지난 1월 달에 기아의 니로 EV 전기차가 2년 연속으로 이제 대중화된 어떤 이제 그 배터리 그 전기차 부분에서 1위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뭐 그 신뢰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아나 네. 현대차가 네, 좋긴 한데 이제 주가만 좀 반응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그래서 여기 애널리스트 분도 좀 써주셨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품질 개선 속도에 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소비자나 투자자가 인식하는 게 좀 너무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대차나 기아가 좀 연결시키기 위한 좀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좀 얘기를 좀 해주셨고 어쨌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 되겠지만 현대 기아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세계 최강의 경쟁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금융의 이제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그 여행업종 뭐 짧은 보고서를 썼는데 미국에서 확인된 이제 높은 수요 잠재로 지금 미국의 메리어트라는 호텔 체인이 신고가 났더라고요. 주가가 신고가 날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도 리오프닝 메리어트가 네 메리어트가 신고가 났어요. 주가가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메리어트하고 힐튼하고 이제 양대 산맥 아니에요. 아 호텔 체인이 네. 네. 아, 그래요? 그렇지. 한국에는 뭐 호텔 신라 아니야? 네? 호텔 한국은 호텔이 한국은 뭐 코자자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왜 코자자가 어때서요? 코자자 뭐야? 코자자 무시하십니까? 코자자 뭐야? 아니 그 모텔 중에 잘 나가는 모텔이 있어요. 저 제가 가본 데 중에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은 되고 모텔은 안 되느니 현실이 난 너무 싫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좀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 뭐 사실 뭐 디즈니도 이번에 좋았고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수요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결국 이런 것들이 여행 산업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특히 가격 전가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행주들 좀 조정시마다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 다만 이제 하나투어가 최선호주로 좀 제시는 했는데 연내 유상증자 가능성은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아직 좀 자본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유증을 하면 좀 3자 배정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유상자 가능성에는 한번 좀 그 아 근데 리오프닝 가지고 내가 좀 우리 여미사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그쪽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요. 손이 안 나가는 이유가 왜 안 나가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팔 게 없어. 아 너무 다 떨어져 있어서 아니 떨어져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주식을 너무 잘하는 거지 이게 야,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너무 확하게 잘 알고 있기 예산 때문에 예산 팔 회사가 아닌데 야, 이 살라면 뭐 예를 들면 진짜 미국이 뭐 100만 명 이상 나올 때 그때 샀어야지 자존심이 좀 허락하지 않는다 너무 오른 것 같은데 딱 그런 생각? 응? 그럴 때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 조금씩 팔아보세요. 먼저 100% 판단 생각하지 마시고 10% 내일 한번 10% 다시 이렇게 조금씩 팔아보시면 안 나가던 손이 나가게 됩니다. 네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살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한 번에 다 산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오르고만 이게. 아 진짜. 네. 근데 제 생각엔 뭐 리오프닝 요새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한번 다 봤는데 사실 되게 많이 올랐어요. 또 단기간에 그렇지 네. 주가가 네? 근데 이제 우리 여러 번 속아봤잖아요 사실 뭐 리오프닝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 번 그래가지고 아, 작년에 속아가지고 네. 근데 이번엔 저도 좀 진짜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오미크론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게 주가를 앞으로 몇 달후를 미리 선반영한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냥 리오프닝이니까 에이 아무거나 하면 수익 나겠지. 이건 진짜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결국엔 구조적 성장할 수 있는 리오프닝 주가 있겠죠. 그걸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좋고 말 그런 것도 되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그런 게 안 보이면 그냥 김프로님 같은 경우라면 그냥 안 파는 게 맞죠. 안 팔고 그냥 끝까지 그걸 그게 확신이 들면 그걸 더 사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알았어요. 자 상승폭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까지는 한 1.5, 2% 정도. 어유 코스닥이 2.73, 코스피가 한 1.5% 가까이. 예. 들어와봐. 올레드인데. 저요?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올레드 아니면 주식하지 말아야죠. 오늘은 그... 오늘 올레드죠. 아 오늘도 올레드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나 있어. 나 파는 거 하나 있어. 아유. 그 얘기는 지금까지 그 종목을 괜찮았다는 예, 얘기지. 좋았던 얘기죠. 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오늘은 2,200개가 오르네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올레드가 아니면 어떡하냐고. 2,200개 오르는데 어제가 올블루가 아니었다는 뜻이지.
그죠, 그죠. 네. 오늘 사실 그러니까 그 방어주들 뭐 금융주라든가 일부 정유주 이런 것들 오히려 좀 빠지고 있어요, 사실. 오늘은 빠질 게 없어요. 2,200개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좀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어. 이게 또 오전 한 10시쯤 되면 아, 얘기하지 마.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진짜. 네. 중국 시장도 잘 좀 버텨주길 바라면서 네. 괜히 또 푸틴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네. 현재 상태로 잘 조심조심 살아름만 걷듯이 걷겠습니다. 푸틴이 나이가 얼마나 돼? 한 70 넘었지 이제? 푸틴 응? 아유 많이 됐죠. 응? 70 된 거 같은데. 아니 생각보다는 많이 이게, 왜냐면 하도 젊었을 때 들어와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까 저 뉴스함에서 그 얘기인데 아, 푸틴이 굳이 전쟁까지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달 저건가? 아이 그지? 필요 없어요 지금. 아유. 52년생이네. 딱 네. 70이구만. 70에 70. 네. 52년생 딱 우리나라로 70 아니야. 네. 이제 또 애들 또 결혼시키고 해야 되니까 전쟁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굳이 뭐 70 넘어서 뭘 전쟁. 아유 무슨 영화를 더 보겠다고. 네. 이제 그만하십시오. 오늘 이제 계십시오. 제가 좀 수급 보다 보니까 네?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예전에 박병철 부장님도 얘기 계속 하신 게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들 선물 매도 많이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신규 매도를 쳤을 때는 이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걷어들이는 매수 매도를 했으면 공매도처럼 이제 매수하면 그걸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미결제 약정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매수가 많은데 지금 5천 계약을 사는데 미결제가 늘어났다는 건 신규 매수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약간 상승 쪽에 베팅하는 신규 세력도 좀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하고 조금 선물 포지션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건 한번 좀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선물 포지션 요 체크를 네. 어디서 하죠? 아, 여기 HTS에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평소랑 다르게 외국인들이 미결제를 좀 동반해서 좀 매수가 들어와서 신규 매수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 좀 베팅을 하는 거죠. 네네. 네. 혹시 좀 제가 예약 매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인데 5만 원에 사고 싶어요. 뭐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냥 5만 원에 걸어놔 신경 안 써도 5만 원 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5만 원에 걸어놓으면 돼요. 예? 5만 원에 걸어놓으면 되지. 아 그 매일매일 업데이트 안 해도 돼요? 아 예약 매수요?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예약 매수는 그 네. 보통 다른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 회사 같은 건 한 달 정도 돼요. 유지돼요. 아 한 달까지 네, 돼요? 한 달까지 돼요. 기간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다 돼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회사마다 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네. 뭐가 이렇게 그렇게 바빠? 아니 그렇게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돈이 많아? 아니 오늘 생각한 걸 내일 까먹으니까 오늘 생각한 건 그냥 오늘 딱 걸어놓고 이렇게 하려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건 아마 이제 자기가 다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예를 항공주를 산다. 그러면 우리 여미사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 저가 항공사라고 그러나 그 이제 뭐라 정확한 표현은 저가 항공이 아니고 저비용 저비용 LCC라 그러죠. LCC 네, 네. LCC를 사겠어요? 아니면 미국의 로컬 항공사나 뭐 미국의 항공사를 사겠어요? 저는 뭐 우리나라 저비용을 살 것 같아요. 아, 자기는 거의 모든 게 다 우리나라더라. 아니면 아니, 고민 중이거든. 미국의 리오프닝이 유리한가? 한국의 리오프닝이 유리한가? 아. 일단 미국의 리오프닝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유리하긴 한데 이제 보면 뭐 사실 미국은 이미 국내 여행 같은 게 워낙 또 많이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많이 이동들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항공주들 실제로 또 주가도 아니 우리나라 리오프닝 하면은 뭐 비행기 타고 부산 제주도 가던 거를 안 가고 아니 저 뭐 더 가고 그러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선택하기 힘드실 때는 차라리 항공 ETF를 사세요. 항공 ETF에 외국계 항공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 같이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 뭐 하나 고르는 게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고를 때 ETF를 선택하시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습관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공주를 보는 게 항공주는 저는 장기 투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개인적으로 구조적 성장 산업이 절대 아니고 너무 경쟁 그리고 제대로 구조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항공주들은 어쨌든 그 전부터 어쨌든 이제 국내 쪽도 굉장히 시장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는 국내만 해가지고는 다 적자입니다. 안 되지. 어마어마한 적자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어쨌든 이제 한번 풀리면
한번 이제 쇼티지가 나겠죠. 부르는 게 값이겠죠, 사실 뭐. 그럼 저비용 항공사들은 한 번은 반짝 굉장한 좀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오히려 좀 클 수는 있겠지만 항공주를 한다면 그게 맞지 않나. 근데 대한항공은 엄청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오른데다가 이익도 엄청 냈어요. 화물 때문에. 네, 화물 때문에. 근데 리오프닝 되면 오히려 반대로 저비용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대한항공 이미 돈을 벌었는데 항공화물이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저비용이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 근데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대형사를 해야 되겠죠, 그건. 네, 그러겠죠. 네. 항공사 투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두 분 다 좀 어려워. 두 분 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네, 쉬운 투자가 아닙니다, 항공사. 올래도 되는 정프로니까 되나 정프로나 정프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일부터 있잖아. 자기는 나는 자리를 바꾸자. 내가 진행을 하고 자기가 코멘트를 해. 코멘트. 아, 항공사 투자 쉽지 않. 격언 하나 알려드려요, 항공사 투자 관련해서. 그걸 알지. 백만 장자가 되려면 천만 장자가 된 다음에 항공주를 사라. 아이고, 아이고. 올레드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농담도. 나도 이제 올레드 됐어. 어, 됐어? 됐어. 보아봤어. 아, 떨어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미사님과 함께한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